했어요? 했지? 했지, 우정. 놀랬어. 아니, 노래랑 나 되게 이렇게 춤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댓글에서 주연이 엑시했다 이러는 거죠. 엑시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왜 꺼진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는 계속 하고 있었어.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정들이 은서 무슨 뭐 통화 버튼 눌렀나? 뭐 버튼 잘못 눌렀나? 그래서 언니랑 나랑 라? 갑자기? 이러고 있었는데 나도 갑자기 얘가 혼자 갑자기 꺼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죠? 나 깜짝 놀랐어. 아니야, 방송사고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가 오류가 났었던 것 같아. 아니야, 종료 버튼 안 눌렀어요. 아 근데 여튼 여러분, 제가 배럴, 보아 선배님의 배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커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커버가 내 맘대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신 차려 폰짜시가. 그죠? 내 숙소 친구들 불러줄까요? 여름아! 다영아! 우정들한테 인사할래? 제 얼굴이 이쁜데? 새로 안녕. 저녁 먹자. 진짜로? 응. 저희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자. 레슨 가기 전에 줄 거예요. 어. 지금 시키면 오잖아. 다영아, 밥 먹자! 어. 노력 많이 했네. 많이 했지. 이거 나중에 너도 이렇게 하자. 나쁘지 않아. 다영아, 밥 먹자. 나 지금 꼬리 좀. 아니야, 너 안 나와도 돼. 목소리만 나와. 네. 목소리만 나와. 목소리만 나와. 일단 밥 먹자. 뭐 먹게? 사실 나 익스프레스로 시키려다 말았어, 보면서. 다영이 이거 여러분 방금 아까 라디오 갔던 다영이랑 좀 많이 달라요. 뭐, 머리는 멀쩡해. 머리는 멀쩡해. 여름보다 더 나아. 아이고, sorry. 저 오늘 화장을 하다 말아가지고요. 왜 하다 말았어요? 그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죠? 아니 다영아, 너 밥 먹고 너네 레슨 가. 그럴까? 지금부터 시키는 거를 실시간으로 우정들한테 보여주자. 뭐... 우주소녀가 밥 메뉴 고를 때 과정. 피자 랩. 피자 먹고 피자 어제 먹었어. 점 해체 해주세요. 룸이 이쁘대. 룸이 귀여워.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거 가까이 봐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왜? 아니야. 이거 720이야. 아 그래? 1048 아니야? 1080 아니야. 1080이야? 언제 그렇게까지 연락왔어? 오늘 머리를 드라이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해. 너 또 컨셉 잡지 마. 아니 여러분, 다영이가 이걸 샀거든요. 다영이스럽지 않아? 순살 치킨? 뭐야 순살 뭐야 순살 치킨? 의자로 나 찍었어. 미안. 순살 치킨? 곱창은 다영이가 못 먹어요. 곱창 진짜 왜 못 먹어?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를 왜 시켜 먹어? 설아 언니 왔나 봐. 아닌가? 맞아. 아니래요? 뭐야, 은서야 한쪽 눈 감고 왼쪽 눈 감고 볼 찌르는 거 아닌데? 저 왼쪽 눈 감고. 아 이거 되잖아. 강아지도 아니고. 초밥에 토끼였네요, 우동. 토끼. 아니 얘들아 밥 먹자니까. 아 맞다. 밥 메뉴 고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뭐예요? 오미자. 얍. 안 나와 안 나와. 아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 밥 먹자. 아니 다영아 밥 안 먹어? 밥에 관심 없어? 치킨 먹고 싶어. 아 나 피자 먹고 싶어 사실. 피자 바이바이. 피자는 어제 내가 먹자 할 때 너가 안 먹었잖아. 나 어제 먹었는데. 봐봐, 내 필이 어제 피자 먹고 싶었어. 언니도 먹었어? 아니 먹고 싶었는데 내가 먹었어. 나 너무 출연하기 좀 그래. 좀 그래. 저는 출연하면 방송에 위에 꺼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방송 사고야. 깜짝 놀랐어. 아니야? 이렇게 가리면 안 가려. 작작해. 거기까지 말해. 알았어. 치즈 돈가스? 다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저희 언니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기름에 튀기고 뭐 기름에 이렇게 튀김, 자작자작한 거 별로 튀김 안 좋아해요. It's not my style. 그거 애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야? 은서 속았대요? 무슨 말이지?
삼겹살 마라탕 얘가 못 먹. 어 애니는 얘 먹는데 너가 못 먹네. 얘가 못 먹지 아이고. 아니 다영아 나오려면 나와. 귀엽죠 아, 우리 959들. 아. 왜 이렇게 귤이 따뜻해요? 귤이 따뜻한데. 왜? 정신없어. 어지러워. 다들 그 삭제. 오마이갓. 괜찮아. 저 집에 갈게. 집인데 집에 갈게요. 어, 나 얼굴 빨개졌어. 오랜만이에요? 어. 그래? 오늘 방콕 가다가 오늘 처음 핀 거야. 진짜. 그래서 밥을 먹자 얘들아. 밥을 밥에 관심 없어 다? 아, 나 먹고 싶어. 나 요걸 먹을래. 아, 앞으로 화장을 덜 하고 브이앱 해도 되겠는데? 똑같은데? 똑같이 민둥맨둥하게 나와. 맞아. 풀메도 민둥맨둥하게 나오는. 부대찌개. 그래서 지금 나랑 여기서 밥을 시키면 먹을 사람. 나. 아니 너 요거트 먹는다며 방금. 요거트 그냥 먹어. 약이야 약. 와 정말. 또 약은 아니고. 아 집. 집 아니라. 그래서도. 얘들아. 귤이야 귤. 중국집 한식 치킨.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로 계속 오늘 컨셉 잡을게요. 오늘 숙소에서의 이 우리의 이야기. 배터리 좀 충전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못 보는 거 배터리 떠요. 얘가 좀 빈곤해요. 정신 차려요. 분식 먹을래요? 밥 정도는 아니야. 아니 언니 먹고 싶으면 시켜요. 아니 니 학교 음식 먹을래? 귤 ASMR 내가 아니 학교 음식 할래? 거예요. 무난하게 그냥. 아 진짜 다영아. 빨리 빨리. 아! 또 뽑으려 그래. 아 빨리. 아니 잠깐만 지금 720 아닌가 본데? 어? 아웃백 투움바 파스타 시켜줄 거야? 맛있겠어. 어 그런 것 같아. 그거 뭐라 그러지? 그냥 대리 주문? 아 먹방? 맞아. 대신 먹어드립니다. 네 그런 거. 정신이 없네요. 잠깐만 귤 소리 들린대 다영아. 귤 소리 이제 들었어요? 귤을 김에 싸먹으면 맛있다는데? 에? 여름이 닮은 고양이족 스코티시 폴드가 대체 뭐예요? 별로 감이 안 좋은데? 잠깐만 주현이가 쓰는 거냐는데? 그런가 봐요. 아, 제가 쏠게요. 오, 쏜데, 쏜데. 아, 그니까 빨리 먹자. 출장미패 부르자. 아, 전화번호 알아, 나. 아니, 빨리 시키자. 뭐 먹을 거야? 애슐리 가고 싶다. 아니, 거기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방콕해야 되는데, 가요. 어떻게 가? 이 시국이 어딜 가요? 나 이 시국에 갈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아, 애슐리를 배달시키시든가. 나 지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중요한 건 지금 밥 메뉴만 10분째 고르고 아, 있잖아. 냉장고에 있는 게 없어요, 아, 나 저, 지금. 아, 딱 좀 하나씩 얘기해봐, 그러면. 자, 굶게 생겼어. 저쪽부터 가면 안 돼? 우리 남은 시간 별로 없어요. 빨리 빨리 골라봐. 별 생각 없죠? 나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어. 라이트한데 우리 요거트, 사전에는 라이트란 게 있어 언니? 넌 요거트 먹어 그러면. 요거트? 요거트? 바보 같네. 여러분 그냥 정해주세요. 아 정해줘요. 은서 닮은 고양이 아, 토끼 대형 고양이. 고양이가 대형 우정 나와봐. 나와봐. 찜닭 왜 이렇게 단 끌려? 찜닭 너무 헤비하다. 진짜 갈비탕 어때? 다영아 너네 저녁 못 먹겠다라는. 그지 우리 저녁 우리 못 먹을 것 같아.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시간 얼마 없는 거 알지? 한 시간밖에 없는 거 알지? 아무래도 아 생각하지. 그러니까 빨리. 아니 그럼 나 혼자 시켜 먹고. 그건 또 아니지 진짜. 아니 익스프레스 없어? 그게 뭔데? 여기 있잖아 이거. 우와. 20분 만에 갖다 줘요 여러분. 자 초밥 10분 걸리는 거 쌀국수. 초밥 안 먹고 쌀국수. 나 라이트하게 묵은찜 김치찌개. 묵은찌 김치찌개 맛있겠다 언니. 난 다 좋아 언니. 묵은찌 김치찌개 맛있겠다. 아웃백 어? 뒤? 어. 밖에 뒤 밖에 뒤 밖에 고기, 뒤 먹을까? 고기집 밖에 뒤에 투움바 파스타 진짜 맛있는데. 그렇긴 우리 한데 초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만났어?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잖아 맨날. 원격으로 만났어? 우리 고등학교 아니 다영아 그러니까 너가 살 거야? 언니가 살 때 됐지 이제. 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는데 뭘 살 때 됐지래. 이제 언니가 사야지. 와 여러분 와 제일 많이 얻어먹어 놓고. 그건 아니지. 우리 솔직히 우리 둘은 언니 솔직히 좀 번갈아 가면서 샀다. 그치? 그치? 아 오케이 알겠어. 난 얻어먹진 않는다 언니. 그래 안 그래? 그래
먹고 들어가. 꼬르 소리 네? 누구야? 나야. 나 진짜 배고파. 불백. 아 언니 꽂히는 거야? 요리하는 거. 어때? 괜찮아? 뭐? 그지? 쟤 왠지 쉽다 할 것 같아. 저거? 둘이 먹어. 알겠어. 너 뭐 먹을래? 너 요거트 먹고 춤을 어떻게 추려 그래? 걱정 마. 그거 하고 와서 먹어. 그래? 어. 나 상관없어 언니 한 거. 그래? 그럼 이거 먹자. 그래? 너 뭐 골라? 난 치즈 들어간 거. 역시 이제 고르고 있어봐. 나 우정들이랑 오케이. 소통하고 있을게. 자 밥 아니 밥 정했어요 여러분. 밥 정하고 깨워달라고 하지 마요. 지금 깨워줄게. 일어나 깨웠잖아. 일어나 일어나. 언니 그럴 거면 그냥 라면 먹으라는데.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청각김치 그 진짜 착살나게 하나 담궈주셨는데 하나 너 너구리 하나 먹을까 하면서 먹을까. 이것도 먹고. 아 뭐 치즈 왜 없어요? 치즈 왜 없는 건데요? 딱히 아 추가해야 되는 거야? 어 가지랄. 아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뭐야? 진짜 그냥 라면 먹을까 얘들아? 언니 이거 뭐야? 지금 저 빨리 말해. 라면 먹을래? 아니 라면 어제 먹을래? 라면도 먹었어. 아 너 어제 라면도 뭐 어제 안 먹은 게 뭐야? 떡국도 먹었어. 뭐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동갑이네. 안녕 여름아. 안녕. 와 친구야. 와 여러분 12월인 거 아세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딱히 너무 슬퍼. 하여튼 점점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보다는 그냥 소통이 되고 있는데 열람이가 쏠게. 여러분 V앱 할 때 음식 시키자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나 빅 빨리 말해. 아니 진짜 왜 빅과? 자 지금 나 빨리 시켜. 왜 얘기해? 자 은서임 나야 오늘? 아 비꼬지 마. 아 비꼬지 마. 아 비꼬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비꼬지 마. 비꼬지 마. 네. 여기까지. 나는 아 너 하고 말해줘. 토끼. 자. 그럼 너가 이제 소통해줘. 왜 이렇게 우정들 그게 없어? 참을성이 없어? 서브웨이 어떠냐고요? 네. 혜든이가 와요 배달 그럼? 아 혜든이가 해주고 혜든이가 배달 와주면은 시켜볼게요. 가능이죠. 나 프리미엄 소시지 해도 돼? 먹어. 프리미엄 좀 비싸. 그래봤자 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귤. 애기 귤. 나 끝. 난 안 먹어. 알겠어. 아, 변덕쟁이. 둘이 먹고 남긴 거 먹을래. 남을 거를 생각하는 거야.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 씨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게스트 여름 씨. 에, 요즘 또 네. 어, 11월 호 퍼스트룩을 네. 이렇게 빛내주셨어요. 네. 네, 퍼스트룩 12월호거든요. 12월호. 8호예요. 죄송해요. 12월호 어, 퍼스트룩을 빛내주셨는데 네. 어, 베스트 프렌드 우기 씨와 함께 이렇게 네. 어, 파이자오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 멀티가 안 돼서요. 잠시만요. 아 우기랑 찍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우기랑 그런 색다른 경험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아니 아 정말요? 제가 우기랑 찍는 게 너무 웃겼어요 일단. 우기랑 찍었던 게 너무 웃겼어요. 아 정말요? 아니요 헤어 이제 시켰으니까 헤어 메이크업을 같이 했는데 우기가 몰아보더라고요 제 영상을 그때. 그래서 러브 영상 보면서 너무 잘한다 이러더니 근데 야 턱살 좀 더 했어야지 턱 이렇게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티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둘이 닮았더라고. 둘 다 이쁘게 생겨가지고 코 깨물고 싶게 말했어. 그래 코 깨물고 싶게 죽게 생겼어. 오기랑 너 잘 나왔죠 근데. 응 진짜 잘 나왔어. 아니야 근데 엄청 추웠어요 그날. 맞아요. 맞아요? 언니 알아요? 네? 어디서 찍은지 알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그죠? 응. 이상형의 영일 리치인데 찾았다 오늘. 영일 리치! 영일 리치! 진짜 밥 먹는 것까지 하는 거야? 아니 밥 먹기 전에는
까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 맞아. 퍼스트룩 영상 제가 보면 안 돼요. 왜? 너가 아니지. 말 타는 거 우기를 더 같아서. 맞아. 근데 쟤 보면 쟤 알아. 무섭지. 소름 돋아. 아직 말 안 꺼내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저거 한 날 동안 그럴 텐데. 먹방도 보고 싶다고? 큰일 나요. 주연아 여름이 뽀뽀해봐. 제가 그 연자매한테 끼어있는 부위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거 알죠? 왜? 연자매 끼 연자매 고래에 끼어서 어, 여름이 등 터진다고? 등 터지는 그거. 아 재밌네요. 여러분 그거 알아? 방송 킨지 23분밖에 안 됐어. 반은 속도 부래. 뽀뽀해주라는 얘기 들자마자. 여튼 루더 언니한테 연락하라고? 루더 언니 옆집인데 루더 언니 넘어오는 데만 15분 걸리는 것 같아. 뭐 시켰냐면 카레를 시켰습니다. 30분 뒤에 온다 했어. 주문하는데 반 이상 시간 썼다. 인정. 항상 그래요. 이럴 때면 차라리 혼자 시키는 게 낫긴 하죠. 맞아. 나 혼자 시켜도 오래 걸려. 내가 마시는 건 오미자예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해도 우정들이 세로로 볼 수가 있나? 응. 약간 영상통화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메뉴 정하면서 영상통화 느낌은 사라졌어. 여러분 귤 사람 눈사람 말고 어, 귤 사람. 아, 귤탑 생각했는데. 왜요? 탑이 뭐가 어때서? 얼드 얼드 아니요? 얼드 12월에서 우울해 죽겠다고요. 왜 우울해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달이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근데 끝나다니요. 1월이면 새로운 것이 시작하잖아요. 밥 안 먹어서 부정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 전 생일 빨라서 연도 바뀌자마자 나이 먹는다고요. 아 뭐 좋은 거죠. 생일 선물도 받고 생일 축하도 아, 받고 그래. 뭐 어떨까 하시겠어요. 나이 먹고 생일 선물 안 먹을래요? 안 받을래요? 아니면 나이 안 먹고 생일 어? 그러니까 나이도 어? 먹고 선물도 받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약간 밥을 안 들어서. 영상통화하세요. 저하고 여름이면 항상 대화 내용이 이래요. 둘이 있으면 나이 먹기 싫은 여름이. 여름아 너 그래봤자 이제 23 아이가 어리다 어려. 내도 어리고 니도 어리다. 같이 어리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정들은 얼마나 우리 요즘 콧방귀를 끼겠어. 내가 23살 될 줄 몰랐지. 그럼 너가 이제 그 노래 들어. 아이유 선배님의 23. 어, 그래. I'm for anything 난 실수겠기. 입덕했어요 오늘. 축하합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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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덕 잘했어요. 크리스마스 기대된 연인데요. 이번 연은 뭐 반납해야죠 뭐. 저희는 멤버들이 10명이라서 저희 10명도 다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각자 이렇게 숙소에 없어졌어요. 숙소 멤버들 하면 이제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숙소 멤버들끼리 알아서 만나고 이제 영상 통화로 목매요. 네.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 앨범 샀는데 너무 예뻐요. 아유, 지나가. 앨범 이쁘죠? 앨범 맛집이죠? 무슨 앨범 샀어요? 버터플라이 아니면 쪼꼬미? 어 잠깐만. 맞? 두루루룽. 여름 쿠톤 겨울 쿠톤님. 겨울 쿠톤 님. 아니 겨울 쿠톤 여름 쿠톤 님. 아 사실 발음이 어려워. 여쿨이라면 좀 우리가 맞아. 겨쿨.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어오 삼관 필라. 오 그거밖에 안 봐요.
난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거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씬 찍으면서 샌드위치 먹었는지 궁금해. 내가 볼 땐 자기가 항상 먹는 조합으로 하나는 만들어 먹겠지? 보고 만 아보카도 넣어가지고 먹었겠지? 아니 그건 이거 계란 있는 거 좋아하지 않나? 아 에그마요. 난 그 브랜드 잘 안 먹었어. 아 맛있죠, 맛있죠, 완전 맛있죠. 맨날 먹죠. 와 어,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슬퍼. 그 내 최애 메뉴 없어져가지고. 어 먹고 싶은데 먹을 기회가 잘 없어서 먹게 해주신다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걸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계란말이 맛있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먹었어요 여기서?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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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란말이. 여러분 저희 방송은 40분에 끌 예정입니다. 공지도 해줘? 어 나 공지해줘. 아,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끊으면 우정들이 속상해하니까. 우정 싫어하는 말들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 이거 종료해볼게요. 나 팀장으로 승진했어. 회계 팀장 너무 좋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속상해. 뭐가 속상해? 언니 팥 붕어빵 파 슈크림 붕어빵 파. 저는 팥 붕어빵 파. 요즘 붕어빵 얼마나 많아. 고구마 붕어빵도 있고 김치 붕어빵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알려줘서 내가 먹어봤잖아요. 고구마도 김치 붕어빵 먹었어? 네. 어디서 팔아? 경기도에서 팔더라고요. 거기도 어디요? 제가 그 최근에 뭘 하다가. 아 그래요? 응. 저도 보고 어, 여름이다 이게 했던 거라서. 맛있지? 아, 근데 두 개밖에 못 먹었어. 김치 좀 맛나지 않아? 아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약간 안에 고구마 맛이 들어가 있어. 아, 아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약간 좀 여름이가 얘기했던 거는 달리 no, 좀 맛이 좀 약간 믹스돼 좀 별로였나. 김치 피자 붕어빵 파 밀크 맛이 있나요? 밀크 맛이 있어요? 맞아 여러분 simple is bad. 맞아 전 팥 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앞에서 매니저 언니가 눈치 주면 네 여러분 저희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 뭐야 귀 귤 굴러가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너 같다. 이거 너 이거 나 너 작아. 그러니까 애가 뭐가 작아? 뭐가 작죠? 뭐가 작죠? 자꾸 뽀뽀 뽀뽀귀신 누구예요 우정 중에? 요즘 사춘기 왔어요 이 여름. 뽀뽀 못하게 해요. 그럼 사춘기가 몇 년째야 그럼? 그래서 손에만 손에는 별로 안 그러죠. 손에는 하게 해주는데 사춘기 왔어요. 요즘에 누가 뽀뽀를 해요? 저 다 씻었어요. 저 오늘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여름 씨가 지금 방금 들어 손 씻었어요? 손 씻었죠? 씻었어요. 왜 내 냄새밖에 빗는 냄새. 저는 여기서 오늘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어요. 저야말로 청정 구역인데 누가 나갔대요? 여튼 요즘 시골 뽀뽀.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하도록 할게요. 손가락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요. 다쳤다는데? 나? 손가락? 어디? 멀쩡해. 나 멀쩡해. 주연이 요리 브이앱 생각 있어. 제가 하면 다영이의 콘텐츠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 다영이의 콘텐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 나갔다니 다행이네요. 맞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데. 아니, 마스크 아주 착실하게 잘 껴요. 오자마자 손발 씻고. 응? 당연하죠. 화해의 네. 뽀뽀래요. 화해하네. 화해 팔꿈치 뽀뽀. 또 이런 것도 잘해줘. 안 하면 삐질 거잖아. 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여기 방금 물어봤어 우정이. 누가 그런 걸 물어?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엉덩이 두 개지. 왜? 두 개잖아. 그건 이렇게 짝짝 이렇게 있어서 그 짝짝하면 짝짝이 몇 개야.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이걸로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 전체적으로는 아니. 하나잖아. 크기 맞춰주자. 어, 짝꿍댕이는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어, 좀 모양이 그러네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엉덩이라고 하잖아. 응. 엉 이거를 그럼 하나 얘는 뭐야? 하나라고 해서 엉덩이 한쪽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엉덩이 다른 쪽. 그러면 쪽쪽 쪽이 몇 개야? 두 개지. 근데 총 엉덩이라고 엉덩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걸 두 개를 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오른손 왼손 손 몇 개야? 너 손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엉덩이 오른손 오른 엉덩이. 근데 이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근데 엉덩이는 언니 엉덩이 분리돼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굴곡 말고 그러니까 내 신체에 붙어 있는 거는 두 개지만 아니, 이어져 있는 거는 물어본 사람 일로 와보세요. 넌 우정 나와봐요. 너를 누구예요? 아 우정들 몇 개라고 생각해요? 그럼 압구정인가 보네요. 압구정? 우르정 압구 압구정 날라리 노래 있잖아. 왜 이렇게 웃겨? 싸우지 마 엉덩이 때문에. 아, 어지러워. 엉덩이 사냥꾼 이루다 씨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아, 이루다 씨 물어볼까? 한쪽이라고 막 뭐라 할 것 같아. 부탁해요. 아, 나도. 나도 이제 핸드폰. 언니는 멤버들 뭐라고 저장했어요? 우주 설언니, 우주 액션니. 이게 다 똑같지. 그렇게 해야 빨리 찾아서 빨리 전화할 수 있어요. 맞아. 빨리 전화해. 어 잠깐만 근데 아. 언니 신비는 두 개래? 어디에요? V앱 중 스피커폰 아, 언니 네. 있잖아요 아, 지금 네. 오, 은서의 오늘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다름 아닌 네. 갑자기 우정이 쏘아올린 엉덩이 개수에 따라서 있어.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개수요? 네. 네 언니는 엉덩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엉덩이가 몇 개냐고요? 네 우주소녀예요? 아니 무슨 우주소녀 엉덩이 개수까지 역시 엉덩이 사냥꾼은 달라 모두를 생각한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엉덩이 개수에 따라서 언니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가 몇 개냐고요? 어렵네 아이... 그러니까 언니가 여태껏 만져본 엉덩이 말고요. 네네. 앞으로 만질 엉덩이 말고요. 네. 엉덩이는 하나인데 좌우로 나눠지는 게 아닐까요? 봐봐요. 제 말 맞죠? 역시 루다 언니 저랑 똑같은 의견이네요. 봐봐. 맞잖아. 오른손 왼손보다. 그건 떨어져 있잖아. 근데 근데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우정이 질문했는데? 엉덩이 두 개인가? 아, 근데 언니. 헷갈린다고.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봐. 왼손으로는 물건을 집을 수 있잖아. 근데 엉덩이 다른 엉덩이 트워킹 안 해봤어요? 전 트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계일 수 있네요. 하나씩 할 수 있어요. 트워킹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본기 수업 때 선생님이 하는 거 봤어요. 뭐야? 이거 다영이 잘하는데. 이거 한쪽씩 움직여요 두 개지. 아 근데 저는 안. 연습실에서 보시잖아요. 연습실에서 보세요. 이따 만나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럼 증강 영상 루다 언니가 찍어주실래요? 아 또 우정 보고 싶어 아 머리 아파 좌우로 움직이면 아 여름이는 이걸 한쪽 한쪽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쪽이란 거구나 아 오케이 알겠어 은서의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 은서의 엉덩이 이야기 아니야 아 은서의 오늘 찬반 토론 토론 토론이네 어 토론 야 찬반 토론 재밌겠다 그죠? 아 그럼 다음에 우리 잔이다니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 좋아 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컨텐츠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루다씨 감사드리고요 우정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정 여러분 갑자기 엉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해피 엉덩이 안녕 뭐야 해피 엉덩이 해피 성탄절 이런 것도 아니고 해피 엉덩이 안녕 네 여러분 아 제가 빠져야 엉덩이 얘기만 나오겠죠? 그럼 저한테 엔딩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엔딩 해야죠. 오늘 이야기인데 4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광대 아파. 더워, 먹겠어요. 더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엉덩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어, 여름이 마음씨 이쁘죠? 오늘의 이야기라고 마무리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줬네요. 와 너무 웃겼어. 일단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오늘 꿀잼이에요? 다행이다. 나 약간 맨날 재미없어가지고 내 친구가 이걸로 열심히 토론했다고?
그래? 그래? 그럼 당사자한테 전화해볼까? 아니야, 그러면은 또 이거 못하겠죠?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긴 한데. 빨리 해보고 빨리 끝나겠다. 근데 얘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아까 자고 있다 그랬거든요. 엉덩이 덕분에 잔이다니 컨텐츠 생겼어. 맞아요. 제 이름 말해주시면. 갑자기 조용조용하다. 은비 자나봐요. 당사자 자나봐요.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러면 제가 브이앱으로 영상 편지를 남길 테니 은비야, 수진아. 어? 전화 왔다. 은비야, 나 브이앱 중이야. 잠깐만 스피커 할게. 목소리 변조하지 말고 스피커 한다. 스피커 할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다름이 아니고 제 브이앱을 네, 하다가 진짜? 아니 엉덩 그리요? 아, 제 브이앱을 하다가 네. 엉덩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야, 엉덩이 솔직히 두 개지. 언니, 두 개죠? 아니야, 엉덩이는 두 개지. 여름이 여름이. 언니 두 개죠? 그쵸? 아니 여러분. 야, 너 설마 하나야? 나는 아니, 하나라고 그래. 생각해. 아, 은비야, 너 두 개라 그랬어? 야, 두 개지. 아, 두 개. 아, 왜냐면 이 여름도 두 개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거 너가 지금 뭐 어디 딩고에서 해가지고 맞아. 우정들도 물어봐 준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했는데. 완전 두 개야. 근데 나랑 루다 언니는 하나라고 생각해. 아, 완전 두 개지. 야, 끊어라. 하나냐? 끊어라. 하나지. 야, 연락하지 마라. 야, 진짜. 상종하지 야, 말자. 마음이 바뀔 때까지 연락하지 마라. 알겠다. 아야, 아 근데 여튼 개가. 여러분 이렇게 통화해 준 은비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튼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유, 은비야, 청바지 브이앱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바지 여러분 곧 기다리세요. 곧 가요. 알겠습니다. 카톡 할게요. 아니, 두 개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 아, 자기야, 통화할게. 자기야. 자기야. 알았어. 아. 열심히 해라. 아, 여러분, 아니 잠깐만, 왜 얘는 갑자기 두 개라 하죠? 수진이요? 수진이 일할 거예요.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수진이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근데 이걸 전화 받자마자 이 엉덩이 물어보자는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너무 웃길 것 같아. 어, 여보세요? 수진아,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스피커로 바꿀게. 아니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 아니 방금까지 은비한테도 물어봤었거든? 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아, 왜 이래. 넌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어, 대답을 했는데 나랑 은비랑은 굉장히 다른 의견이야. 진짜? 어, 근데 너는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난 두 개라고 생각해. 아, 얘네 둘 다 왜 이래? 왜 그게 왜 하나요? 분리되어 있잖아. 아, 분리되어 있어도 이게 한쪽 한쪽 못 움직이잖아. 아, 나 그냥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너네 둘한테 전화를 했어. 아, 왜 이래. 아, 그니까 수진이하고 은비만 지금 두 개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 여튼 우정들한테 인사해줘. 널 굉장히 궁금했어.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아, 그래서 방금까지 은비한테도 전화했는데 은비가 청바지 브이앱 기대하라 그랬거든. 청바지? 응. 우리 셋이? 어. 하는 거야? 몰라, 은비가 총대 매겠대. 아, 그래?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나도 기다리려고. 수진님 너무 보고 싶었대. 아,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셋이 있으면 정말 웃기거든요. 셋 다 달라서. 그러면 저희 셋이 브이앱 할게요. 아 그럴게요. 알겠어. 엉덩이 두 개 수진아 너도 조만간 좀 이따 청바지 단톡방 시끄러울 예정이야. 아, 알았어. 알겠어. 여러분 저 빼고 다 두 개라 그러네요. 아 정말 아 재밌네요. 저 빼고 다 엉덩이 두 개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괜찮아요. 엉덩이 사냥꾼이 저와 같은 의견이니까요.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 마무리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방콕 라이프를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우리 너무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나는 우정들을 못 보지만 우정들은 나의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죠? 이거 다시 보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청바지 브이앱 동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원해주세요. 근데 하게 되면 새 채널 동시 딱 켜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새 채널에서 딱 만나야 돼요. 아셨죠? 저희 98라인 저희 3명 기대해주세요. 언젠간 셋이서 연말 무대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스페셜 스테이지나. 제 소망이에요. 이거 제가 요즘 너튜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편집이 재밌게 올라오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정들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보고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고 야근하시는 분들은 아휴 마음 아프지만 빨리 끝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은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고3 수능 보시는 우리 우정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대들이 이렇게 찍는 답안지죠. 답이 꼭 전답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정신없는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안녕.